자, 대마도가 임나다.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환단고에 있는데, 우리 저기 지인님, 네. 네. 대마도 갔다 오셨죠? 네. 네. 오. 가서 뭘 보고 왔어요? 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네요. 아니, 대마도가 임나인 거를 뭐 아셨겠네요, 가서. 네, 그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네. 저도 이 삼가라를 둘러볼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갔지만, 그때 태풍이 왔어요. 네. 네, 예기치 않은 태풍과, 그래서 이제 일종 조정으로 인한, 영 다른 곳을 보고 왔네요. 아, 그래서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대마도가 거부했군요. 네. 대마도를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간 사람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 왈 이제 아 농가 밭이 없더라. 그래서 전부 다 섬뿐이고 그 이제 대마도가 섬이 두 개잖아요. 작은 섬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리고 농가 밭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산악 지형이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그 무역이 아니면 무역이 안 되면은 이제 노략질 외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마도가 외구의 온상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형적인 그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대마도 답사를 제대로 하고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 누군가요? 네, 바로 정 교수님이시죠. 와. 갔다 오셨군요. 왜 이렇게 숨어 네. 계셨어요? 아, 근데 조용히 그때... 갔다 왔어요. 네? 조용히 갔다 오진 않은데 조용히 갔다 왔어요. 아, 네네. 그 대마도를 갔다 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본보다 이제 비싸게 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유, 일본 맞습니다. 가기 전이니까 아, 싸겠죠. 일본이 아니고 저 당연히 제주도보다 싸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요즘에 얼마 전까지 제주도가 중국인들을 그냥 넘쳐났었잖아요. 이 주말에는 대마도가 한국인들로 넘쳐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일치기로도 되게 많이 가고 네. 실제 물건을 계산할 때 원화를 받더라고요. 오, 네. 너무 좋다. 네, 근데 조금 비싸죠, 원화로 하는 게.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통용이 된다는 거. 네. 원화 받는다는 그 표시는 없던데. 뭐 아무것도 안 샀어요, 거기서? 별로 쓸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기념품 샵 위주로 뭐 원화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제 지역이 이제 너무 협소하고, 뭐 인구도 3만 7천인가 그것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대마도 그 아래쪽 가면은 이끼섬이 있어요, 이끼섬. 이끼섬? 네, 그게 이제 대마도의 그 크기가 4분의 1뿐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인구가 한 20만이 넘는다고 해요. 오, 그래요? 네. 대마도에는 그 3만 7천 밖에 안 살고, 그러니까 이끼섬에 많이 살죠? 네, 그 이끼섬도 이제 이번 답사 때 들려서 왔는데, 거기는 구릉성 산지에 평야가 좀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 농토가 이제 넓은 거죠. 그 대마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이제 우리 태화강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산지예요.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남섬은 뭐 평야가 아예 없고 그다음에 북섬은 이 좌오 지역 이제 우리 환단국에서 나오는 임나가 있었다고 하는 지역 그쪽만이 이제 강이 아니 개울이라고 해야겠죠. 강 정도 수준 안 되니까 좌호천? 네, 좌호천이 네, 검색해 보니까 좌호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역시 검색의 달인이야. 좌호가라는 신라에 속하고 계지가라는 백제에 속하고 그러니까 그 좌호천을 예. 따라서 제일 넓은 들이 형성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예. 거기서 좌호미가 나왔나요? 그렇게 좌호미까지 아니 근데 이제 이 좌호가라와 계지가라 중에서 이 좌호 쪽은 좌호미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색하면 이 대마산 쌀 좌호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환단곡에 나오는 좌호 그 다음에 계지 인이 요 세 지역을 답사를 했어요. 그 지역을 다 답사했는데 대마도를 다 둘러보신 것과 다름이 없네요. 네. 그러네요. 이제 종주를 했죠, 완전히. 네. 그 이즈하라에서 들어가가지고 히타카츠, 예, 거기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대마 이도라고 하니까 대마도는 섬이 원래 하나인데 무슨 두 개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박하는 사람이. 남도와 북도를 잇는 그 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만세끼다리라고 하는데 그 밑에 그 운하를 명치시대 때 파요. 그 왜냐하면 고기가 막혀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려면은 한참 돌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북섬과 남섬 사이 아소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다도해예요. 여기가 레오처럼 돼 있는데 내륙의 호수처럼. 근데 거기 섬도 많고 이제 지형도 복잡하고 거기서 대마해협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막혀서 못 나가니까 그 군사 용도로다가 뚫었는데 다리 위에서 지형을 한번 보니까 옛날에도 이게 완전히 사람이 쉽게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지형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타카츠 거기 가면은 그 민속 자료관이 있어요. 거기 2층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대마도 관련 자료들을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어. 그러다 이제 지도가 하나 나왔는데 그 옛날 17세기 지도라고 이제 돼 있어요. 거기에 또 전시가 돼 있고 남북 섬을 잇는 그 지역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때도 다리가 표시가 돼 있어요. 남북 섬 사이에.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제 남북 섬이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쉽게 넘쳐나지 않았나 만조 때는. 뭐 그런 지형이라서 이제 남섬 북섬으로 이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마 이도는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직접 지도를 살펴보고 직접 가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대마 이도로 이제 이식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에 아,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대마 이도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비판이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근데 그냥 딱 봐도 이도로 보이는데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이 뭐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바닷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보면. 저것 때문에 이제 운하를 팠기 때문에 완전히 뚫린 거고, 예. 그 전에는 붙어 있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붙어 있긴 붙어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붙어 있는 게 떨어지는 거랑 별 차이가 없었다 이거죠. 이게 그 옛날 지도를 봐도. 예. 그러니까 대마이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이 기록이 오히려 보면은 환단고기 조작. 그게 더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은 이제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대마도 내지는 뭐 대마 1도라고 했겠죠. 근데 쉽게 가는 길을 예. 택했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좌호가라, 계지가라, 인위가라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예. 사실은 이거를 찾아볼 생각을 저도 안 했어요.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지명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마도 관광지도에 예. 보면은 예. 다 찍혀 있어요. 그 지역이.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유립 선생이 그러면은 대마도로 가서 그 지명을 보고 여기다 조작을 했을까요? 이것까지 과연 그랬을까. 대마도를 가신 적이 없죠. 예. 그리고 이 뭐지? 계지는 이제 백제 지역인데 그 지역마다 일본 이 대마도가 작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큰 마을마다 민속 자료관 같은 것이 있어요. 아 계지 지역이요? 계지도 그렇고 네. 인위도 그렇고 네. 좌호도 그렇고 오. 그 지역 가면은 그 지역에 그 자그마한 박물관 같은 예 박물관 같은 전시실이 있어가지고 오. 그 지역에서 나온 유물을 전시해요. 근데 그 유물을 보면은 대마도는 고대 한국이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유물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좌호인이 계지라는 지명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현지 이제 그 토박이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임대한 차량 기사였는데, 렌트카. 예, 그분이 하는 얘기가 1000년 이전부터 이미 그 지명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이, 계지, 좌우 이 자체가 10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근자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지명이 있었는데 근대에 생긴 지명을 갖다가 환단고에 썼다라고 하면은 아마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지명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유립 선생님이 생각해가지고 이걸 조작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네.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설명만 돼 있어요. 이게 일본 그 사이트에서 네, 네. 보면은.
지명의 출처라든지 네. 유래라든지 그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없나 보네요. 뭐 이제 뭐 누구와 관련됐다는 식으로 뭐 한두 개 정도 한 며칠 안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아 그런 게 좀 그 지역에 가보면 지역의 유래가 나오는데 그런 거 좀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그 가보진 못했지만 뭐 가보셨다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많이 나와요. 예, 뭐 지금 뭐 좌호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이 나오고 좌호미, 좌호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인위 하면은 교통 뭐 교통 표지판이 많이 나와요. 인위 역인가 봐요. 인위 정거장. 정거장. 예. 정거장이란 이제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아, 버스 정류장인가요? 네, 그마다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렇게 그 지명으로 네. 표시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몇 장 찍어봤는데. 네. 뭐 인위 우체국, 뭐 개지 우체국, 그렇죠. 인위 치과병원, 치과병원 있고 좌호 소아학교, 좌호 중학교, 네. 좌호 뭐 이렇게 보건소, 뭐 개지 중학교 있어요. 네. 자 이런 거 보면 이 지명이 고대로부터 이 지역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위치가 또 정확하거든요. 네. 신라 부분이 좌우가라라고 했는데 저 서북방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고구려가 인위가라인데 인위가 그 지역에 있고 그리고 남부 쪽이 이제 계지가라인데 계지가라 백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거기에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좌우나 인위 계지 이 지명은 토착 지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토착 지명이죠.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에서만 이 임나인 대마도 그 가운데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좌우가라 계지가라 인위가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제 임나의 어떤 논쟁을 완전히 그 종식시킬 수 있는 기록인데 환단고기가 이제 위서라고 낙인 찍고는 뭐 전혀 무시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신공황후가 정벌한 것은 대마도 서북쪽, 대마도 쪽을 이제 공략을 했고 이곳에 임나 일본부라는 것을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르겠네요. 일본부를 설치했다. 글쎄요. 그거는 뭐 설치했다 볼 수는 힘들 것 같고 어차피 만약에 이제 이 대마도를 와서 침공했다 하더라도 백제나 신라 세력, 고구려 세력에서 금방 쫓겨났을 테니까. 예. 그 좌호 같은 경우는 좌호 많이 있어가지고 고대 항구로서는 이제 상당히 적당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그 인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륙 호수처럼 파도라든가 이걸 다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 고구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일본과 한반도의 어떤 중간 기착지로서 아주 최적의 장소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인위 지역도 이제 땅이 있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뭐 그렇게 넓은 땅이 없고 우리가 흔히 이제 다락문이라고 하는데 뭐 계단식도 뭐 그런 식 소규모의 이제 농토만 있을 뿐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좋은 땅은 이제 신라가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먹을 게 많으니까 중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지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도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논밭 구경하기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고분을 쓰는데 고분들이 다 이제 산 중턱에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세력자들 무덤이겠죠. 다 이 석관묘예요. 전방 후원무식의 그 묘도 있고 대신 이제 매우 작죠. 뭐 크고 그냥 화려한 그런 고분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 뭐 생산성 자체가 없는 지역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무역해서 먹고 살지 않는 이상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이 살진 않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끼섬 가서 거기 이끼섬 박물관이 있는데 일기국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실까지 구경할 수가 있어요. 유물을 갖다 이 창고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것까지 이제 이 통유리를 통해 가지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 유물이 엄청나더라고요. 발견된 게. 근데 거기서 본 게 뭐냐면 복골. 은나라가
거북 등껍질이라든가 소뼈로 점을 치잖아요. 그 원형이 이제 무자복골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가 안 써져 있는 그 소의 견갑골 그걸로 이제 이 점을 치는 거 있는데 부여도 그걸로 점을 쳤고 그 유물이 많이 나와요 거기도.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인 거죠. 대마도가 1차적으로 들렸다가 그다음에 이끼섬 들렸다가 그다음에 후쿠오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오사카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그 지역을 직접 가보면은 한마디로 저 막말로 해서 개소리들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은 아까 이제 임나 그 위치가 일본 서기에는 임나자 그 축자국 이천여리 그래서 축자국을 떠나서 이천리에 있고 임나의 북쪽은 이제 북조해라고 합니다.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림지 서남,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임나의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그리고 계림의 서쪽에 있다. 요걸 만족하는 것은 가야 지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환단국에 이제 임나를 대마도 처음에는 대마도 서부 경계였고 나중에는 대마도 전칭냐 대마도 전체를 칭하는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대마도가 딱 정확하게 그 일본 서기의 기록을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 기록을 제대로 알면은 임나가 가야다라고 주장은 못할 것 같아요. 축자국이 오늘로서는 후쿠오카죠. 아, 예. 그렇죠. 예, 후쿠오카. 그래서 그 일본 서기에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막힐 조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북조해라고 해서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금 뭐 가야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곳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은 이 막힐 조자인데요. 이거 조자를 검색을 해봤어요. 조자를 검색해 보니까 첫 번째가 막히다, 험하다, 떨어지다, 뭐 허덕거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뜻이 이제 막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조해라고 했을 때 이 조가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임나는 한반도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 돼 있냐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나의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것은 일본서기 편찬자의 잘못인 듯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일본서기를 편찬한 사람이 이거 임나의 위치를 뭐 조라는 말을 잘못 썼다. 다르게 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원문이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다가 막혀 있다라고 하니까 대마도로 비정하고 있는 혹자는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한다는 거죠. 이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첫 번째이면서 정확하게 된 기록이 바로 이 숭신 65년조의 기록이거든요. 임나란 어디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인데 이 기록 자체를 우리가 입맛에 안 맞으니까 이 조자는 잘못된 거야. 이 조자는 잘못 표현한 거야라고 일본서기 원문을 폄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네.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거죠. 네.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불리하면은 조작됐다. 뭐 잘못됐다. 그렇죠. 아, 상당히 좀 교만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번역을 아까 말씀드렸죠. 역주 바로 일본서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의도적인 오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이제 이게 연민수 이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나는 축자를 떠나 이천여리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이 조라고 하는 건 막혀 있다라는 뜻이지 사이에 두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저기 초록불 이문영도 자기 페이스북에 보면 사이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던데 전혀 안 맞는 오역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역이 그러니까 북조회 이 세 글자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오역에 되지? 오역의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야로. 네. 네. 가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혀있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자기네가 막힌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육지에 막히죠. 그러니까 네. 일관되게 임나노 가야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에요. 북주회는 환단고기에도 등장을 하는 동일한 문구거든요. 예, 환단고기에도 등장하고 일본서기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해석조차 이제 바꾼다. 이것은 참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위사라고 주장한다면 일본서기도 이게 이 두찬이고 한마디로 위서 라면은 이것도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취사 선택해서 쓴다고 얘기를 하면서 환단고기는 아예 전면 부정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자기들 입맛에 맞은 원문조차도 뭐 틀렸다고 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아닌 것도 기다국이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 그러면 그 일본 서기는 왜 임나를 사만이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 일본 서기는 천무천왕의 명을 받았다. 일왕이죠. 일왕의 명을 받고 도리 친왕이 편찬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본 서기에서는 시소위지 사만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소위 사만이다라고 해서 한반도의 사만과 그리고 이 대마도의 삼한을 구별해 놓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한이 등장을 하네요. 일단은 삼한은 일본 말로는 상가라라고도 합니다. 상가라라고. 상가라. 예, 네. 상가라. 한이 이제 가라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한이 상가라라고 읽어지는데 왜 삼한이라고 했냐면 바로 삼가라를 이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 그게 바로 좌우가라, 인이가라, 계지가라인데 이 삼가라를 삼한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삼한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소위 삼가라다. 그 안에 좌우가라, 계지가라, 인이가라가 있었다라고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석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서 임나는 삼한이다, 소위 삼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단에서 아무리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반도 남한 전체를 아무리 그들이 얘기하는 남한 전체의 마한지난 변환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임나는 그들은 가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야 그러면 이제 백제하고 신라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환단고기에서의 삼가라라고 하는 건 대마도가 삼한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정확하게 매치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환단고기가 정확하네요. 맞아요. 네. 네. 환단고기에서는 이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큐슈와 대마도는 삼한이 나누어 다스린 땅으로 본래 외인이 대대로 산 곳이 아니다. 본래 이제 소자출이 바로 이 삼한의 통치 하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요. 그리고 대마도를 갔다 오신 종 교수님께서도 좌호나 뭐 계지, 인이 이런 이제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나와 관련된 이러한 지명이 거의 한 80여 개를 찾아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병선 교수님인데 거의 한 82년부터 그때부터 대마도를 수차례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나와 관련된 수많은 지명을 실제로 찾아내셨고 그래서 임나는 대마도다 이런 이제 주장이 힘을 실어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말만 역사학자지 이들이야말로 진짜 사이비 학자들이고 유사 사학자들인 거죠. 이 제야 사학자들을 사이비 유사 학자로 몰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제대로 된 그 연구를 하고 제대로 원전을 읽을 줄 알고 분석할 줄 알아야지 진정한 학자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원전을 부정하고 글자가 잘못됐다고 고치고 그러면은 그 학자로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학자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직업에는 양심이 있거든요. 직업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 예.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십니다. 네,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환단국에 나와 있는 이 대마도에 관한 위치에서부터 그리고 그 대마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임나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일본 서기와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가봤을 때도 그 지명이 정확하게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 임나 일본부의 진실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요. 사실 대마도를 주장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자, 이제 환당국의 이 구주 대마, 구주는 이제 지금 큐슈를 얘기하겠죠. 네네. 큐슈 대마는 사만 분치지다. 네. 거기에 나오는 고고 위물도 역시 똑같잖아요, 우리 거하고. 그렇죠. 예. 당연히 그 대마도도 이 계제 지역하고 좌우 지역하고 토기 양식이 아니, 무덤이라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이게. 예. 예. 그 나오는 유물 자체가 정치 주체가 달랐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지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서로 뭐 이제 비슷한 걸 서로 교류를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 주체는 달랐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조금 보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임나 일본부 얘기할 때 그 일본 서기 기록에서 7국을 통치했다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이님이. 근데 이제 임나 일본부 거기에 대한 환단국에도 원문이 있어요. 고려국 본계 보면은 영락 10년에 광개토 대왕을 얘기하죠. 삼가라가 진귀하하니 자시로 해륙 제외가 실통어 임나하야 분치 19하니 호위 연정이라. 그래서 임나 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륙 제외 바다와 육지에 있는 모든 외가 실통어 임나, 임나에서 통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치 10국인데 아, 여기서 이제 열 나라가 나와요. 임나를 포함해서. 근데 바다에 세 나라가 있고 육지에 일곱 나라가 있다라고 그 뒤쪽에는 나오거든요. 임나는 이제 열 국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 일곱 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일본 서기 기록에 일곱 국을 다스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단국이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바다는 이제 세 나라, 육지에는 일곱 나라. 예, 예 그 뭐 송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외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뭐 칠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외국왕 이렇게 뭐 임명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백제 신라 가라 임나 여기서도 보면 임나하고 가라가 따르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진한 모한 해가지고 칠국제군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일곱 왕조 또는 뭐 육국으로 되어 있는 육국이나 칠국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의 정체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환단국의 내용으로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AD 400년 광개토 대왕 10년에 바로 그때 일본 열도까지 정벌을 하고 나서 이제는 뭐냐면 백제와 그 외 왕조의 사이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마도 중앙에 있는 대마도와 거기에서 그 연결되어 있는 십국을 통해 가지고 백제와 외가 교류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서 여기에 이제 임나 연정이 있었다는 거죠. 임나 십국이 있고 이 임나 십국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뭐냐면 400년에서 보통 한 470년까지가 이제 고구려가 영향을 미쳤다. 한 70년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때 임나의 사람들이 이제 뭐 가야로 올라오고 하면서 내가 뭐 임나 가라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호칭이 조금 남아있을 뿐 지명으로서는 이 임나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 강소가 나는 임나가라 사람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어떤 왕조의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 출신이 임나가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당대에 이런 그 임나 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고구려가 통치하던 시절에 뭐냐면은 이제 들어와서 자기소개하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남아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도 뭐 임나라고 하는 지명은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3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나라까지 세웠다면은 지금에도 지명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지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뭐 강수 얘기를 했는데 참 드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귀엽고 찾아냈네요. 강간 사학자들이. 근데 보면은 나는 본래 임나 가량 사람입니다. 네, 예, 단 한 번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역사 기록에 등장한다는 것은 임나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대륙에 있는 그 헌한 지역이 아니고 생소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임나가라는 예. 대마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진경대사 탑비에 뭐 그 선조는 임나의 왕족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얘기했던 걸로 얘기할 수 있고 광개토 태양비에 나오는 임나가라는 대마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지금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건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건국연대, 멸망연대, 그리고 그 임나가야를 주장하는 그 신공항우의 그 침략연대 모든 게 맞지 않고 그 외에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네. 오늘 대마도와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마도를 답사하고 오신 정 교수님이 계셔서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고 여전히 쓰이고 있고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역사학자들이 대마도를 답사를 단체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이제 그 사람들 대마도를 가게 되면은 최익현 선생 뭐 관련 주적이나 아니면 누구죠? 조선 왕조 비극의 공주 누구죠? 공주? 덕혜공주. 덕혜공주. 뭐 그런 유적이나 이제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면 쇼핑이나 아니 그리고 뭐 낚시나 이제 가려고나 들지 진정한 이제 우리의 이 역사를 밝히려고 하는 의지로 가는 학자들이 몇 면에 있겠냐 하는 맞아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맞아요. 예. 대마도 역사 답사 관련해서 저도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익현 비석이나 그리고 덕혜옹주 관련 유적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 대마도에 사만 광역으로 나눠서 다스렸던 거 꼭 한번 답사를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장시간 녹음을 했는데요. 삼님이 없는 가운데 저희가 한방했죠. 저희가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았죠. 예, 생각보다는 나았지만 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저희끼리는 나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연결 고리를 서로 이제 이어주다 보니까 오늘 또 그래도 이제 태화강님께서 오셔서 네. 굉장히 적재적소에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이 우리 삼님 같은 사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회 전용. 네. 사실 뭐 어디 가신 거예요? 글쎄요. 돌아와요. 이곳에. 봄이 되니까 어디 이게 봄바람이 불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네. 이 사회자의 중요성. 참 허전하네요. 네. 오늘 봄비가 내리는데. 참 봄비 속에 떠난 사람인가? 아니 뭐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또 좋아하겠네요. 네, 또 어깨가 한층 올라가시겠네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최대한 우리 사회를 잘 볼 수 있는 분을 빨리 섭외를 합시다. 그럼요. 네. 네, 사회만 보실 분. 네. 지원자 맞습니다. 지원자 맞습니다. 제이님 보시면 되잖아요. 대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요, 왜냐하면 내용을 하면서 네. 또 연결 고리를 생각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저 한 5시간 녹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너무 지금 힘들어요. 상당히 상기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쓰러질 예. 것 같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사회만 보실 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지원하라고 이걸 들으시는 분에게 네. 예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우리 뭐 마지막 한 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러면 게스트로 오셨던 우리 태아강님부터 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실제 제가 밖에서 들었던 거하고 실제 해보니까 좀 많이 좀 다르고 분위기도 좀 생소하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힘든 면도 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달랐나요? 어떤 이런 궁금해서요. 상황에서 해보는 게 처음이니까 네. 저는 이제 생소하니까 좀 힘들었죠. 다음에 더 잘하실 겁니다. 예. 네. 하여튼 그런 저희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좋은 경험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주 뵙겠습니다, 태화강님. 네, 그리고 정 교수님. 네, 역시 저도 이 그 삼님이 빠지고 나니까 저도 이 흥설수설한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더 잘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네. 뭔가 좀 이 연결성이 좀 매끄럽지 못한 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대마도라든가 이제 이 일본을 여행 가시는 분들은 지역마다 작은 이 역사 전시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역사의 연장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지 이 놀러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의 숨결을 일본을 개척했던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저렴하게 그리고 짧은 기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대마도에 관련된 그런 지명이나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 그것을 알고 가시면은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녹음 준비를 하면서 아 임나일본부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아는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안착해서 뭐 동부의 역사 지도라든지 그리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등으로 그리고 원삼국론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왜곡된 전후 상황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실제 답사 갔을 때도 더 유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나일본부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이것은 뭐 이제 제가 본 위험한 역사 시간이라고 이주환 선생님의 그 책에 보면은 하나의 유령 그것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없는 것 같은데 학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임나일본부설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가 완전히 지금 왜곡되어 있다. 임나일본부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원삼국설 원삼국이라는 게 지금 박물관에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갔다 왔던 박물관의 전시에서도 도록에 보면 원삼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시삼국이었다. 이렇게 삼국시대가 그 이전에 AD 300년 이전에 원시시대였었고 그 이전은 단군은 신화시대였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임나일본부설을 맞추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임나일본부설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역사는 뭐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이런 어떤 식민사관, 식민사학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늘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급 마무리 하시나요? 뭐, 더 하시길? 아닙니다. 네. 청취자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희 후기에 후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런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 팟빵 서버 통합되면서 후원하기가 까다로워졌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는데, 또 저희 팟캐스트에 정식으로 댓글이 달리니까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지사항으로 계좌를 공지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많은 후원 주시면 저희가 더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사이다 또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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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도 여행도 꼭 가시고 역사 잡사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예. 가야 돼요.